김호중의 아무도 모르게 김호중의 파트너 두 번째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6일 SBS 뮤직플러스 유튜브 채널에는 후공개 2편 김호중 100만 년도 기다릴 수 있어요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참가자 박채인은 마크 론슨의 업타운 펑크를 열창했고 모니터룸에서 지켜보던 김호중은 컴온 구절에서 속눈으로 향했습니다. 속눈으로 들어서 화음으로 첫 대면을 마치고 난 뒤 이승윤이 김호중을 처음 본 소감에 대해 물었고 박채희 참가자는 엄청 잘하시는 고수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중은 박채희 참가자에 대해 말하는 톤이 청아하고 본인이 꾸밈없이 노래하는 모습에 마음이 갔다고 홀드권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박채희 참가자는 100만 년도 기다릴 수 있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김호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에 있으며 고품격 감성을 선보일 클래식 앨범 더 클래식 앨범을 12월 11일에 발매할 예정입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